나는 이제 서울 토박이고 집안의 양가가 다 부모님 양가가 다 대대로 서울에서만 살아온 그런 집안의 자손이라 저에게는 역시 고향입니다. 서울은 무슨 기업이나 관공서나 뭐 모든 하여간 세상의 그 현대 사회의 모든 것 그리고 도시 생활의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가지가지 욕망과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범죄 드라마에 적당한 그런 멋진 배경이 아닐까 역시 로맨틱 쪽은 아니고. 생각해요. 예. 좀뭐 직업 영화인으로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관객 여러분 그리고 아마추어 이런 분들과의 공동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화 직업으로 삼고 있고 또 영화를 전공한 사람들이 뭔가 기술적으로 우수할지는 몰라도 생각하는 게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 게늘그 뻔하니까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들의 상상력을 받아서 그걸 이제 잘 가공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일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영화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종류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다 열어놓고 이 작품은 그냥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운명이.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방법을 찾아내 가면서 일을 할까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무슨 저 초점 안 맞아도 좋고 노출 틀려도 좋고 카메라 막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아마추어적인 참신함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들 또는 영화를 전공한 사람들이 그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사고방식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난 정말 그 자발적인 창의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그집 안에서만 벌어지는 얘기라면 좀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는 어디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서울이라는 성격에 이걸 더잘 드러내려면은 아파트 내부보다는 나가서 하는 것이 더 좋겠고 뭐 캠코더 뭐 저기 아기들 찍어주려고 사놓으신 그런 캠코더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뭐든지 다 가능하고 무슨 꼭 줄거리가 있는 얘기 아니어도 되고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여도 좋고 또 줄거리가 있어도 좋아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재밌는 짧그 대신 짧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해도 좋고 다만 이제 좀 환영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은
무슨 TV 코미디나 무슨 어떤 TV 드라마, 영화, 무슨 어떤 유명한 가수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흉내내거나 패러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런 것만 빼고. 정말 내가 만든 이것이 정말 독창적일까? 막 너무 또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재밌으면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분으로 출품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어떤 걸로 완성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스릴을 느끼고 있는 점이죠. 저희가 하는 극영화라는 것은 다 각본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긴장되고 흥분되는 거죠. 하여간 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만든 정말 많은 이미지들을 모자이크해서 그래서 하나의 서울이라는 그 대도시의 큰 인상을 만들어낼 거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과 또 걸맞는 여러 가지 그 음향 효과나 이런 것들은 전부 최고의 프로페셔널들이 붙어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이 만든 이미지와 또 프로들이 만든 사운드와 또 그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 편집으로 아름다운 그냥 또 그냥 막연하게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삶의 현실이 잘 드러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화 서울. 서울 아워 무비.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우리의 영화 서울은 당신이 만드는 영화.